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목포시장 박홍률입니다. 지난 18일 새벽 5시부터 시작된 태원 여객 유진 운수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이 월요일은 오늘까지 7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파업 당일부터 시내버스 1번과 9번 두 개 노선에 관용차, 교외 버스 등 20여 대를 투입해서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임차에 기꺼이 협조해 주신 기관과 교외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포시는 6일 동안 차량 104대, 운전자 104명, 안내원 등 근무인은 280명이 비상수송을 펼쳤습니다. 또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해서 영업용 택시 1,500대가 매일 운행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출퇴근길에 카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점잘 알고 있습니다. 관광 성수기와 수학여행 등으로 버스 임차가 힘든 상황이지만 추가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승용차 함께 타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자전거 등 대체 교통수단 이용하기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포시의회, 학부모 대표, 교육청, 시민단체, 시내버스 노사 관계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내버스 조기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앞으로 논의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태원 여객 유진 운수 회사 측에도 촉구합니다. 시내버스의 조속한 운행을 위해 경색된 노사 관계를 푸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재정 지원금에 크게 의존하는 경영은 단절하기 바랍니다. 회사의 명운을 걸고 차구책을 마련하는 용단이 필요합니다. 이것만이 회사, 노동자, 시민 모두의 시내버스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낭만 버스를 지금 4대 회수했습니다. 앞으로 낭만 버스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